태백산맥 19회입니다. 겨울밤이 자정을 넘고 있었다. 밤이 깊을 대로 깊어짐에 따라 바람과 추위가 한층 기승을 부렸다. 진하고 두꺼운 어둠 속에서 바람소리는 매몰쳤다. 어둠이 짙은 만큼 별들은 초롱초롱 깨어나고 있었다. 어둠에 박힌 겨울 별들의 반짝임은 유난히 또렷하고 맑고 깨끗했다. 읍내의 흔적을 찾을 길 없는 어둠 속에 딱 한 군데의 불이 밝혀져 있었다. 경찰서였다. 경찰서 안은 밖이나 별다름 없이 추위가 엉켜 있었다. 넓은 사무실은 어두침침하기까지 했다. 석탄을 떼는 무쇠 난로에는 온기가 없었다. 들어앉아 있는 우린 밖에서 견디는 부하들보다 몇 배 뜨뜻할 것이오. 심재모의 이 한마디로 난로에 불이 꺼진 것은 이미 오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난로 옆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계엄사령관 심재모, 경찰서장 권병재, 토벌대장 임만수, 청년단장 염상구였다. 전투복에 모자까지 쓴 그들은 권총을 차고 있었다. 어디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새 산봉우리에서 거의 동시에 봉화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심재모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공격 신호라고 판단했었다. 다른 세 사람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읍내 가까이 접근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그들의 당조직이 지하활동의 음성적 미온적인 것에서 전투화를 위한 양성적 적극적인 것으로 체질 개선을 했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전열과 정비가 끝났으리라는 점이었다. 그동안 심상치 않게 길었던 침묵과 느닷없이 타오르기 시작한 봉화가 그 점을 헤아리게 했다. 둘째, 일단 행동하기 시작한 그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투쟁을 본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그들의 본격적인 투쟁 개시에 따라 민심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문제였다. 벽시계가 1시를 울렸다. 임만수가 입을 입는껏 벌려 하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소리에 놀라 황급히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며 염상군은 그만 웃음이 픽 새려고 했다. 요런 때 똥구녕이 포르르 떨릴만치 신방구나 한방 터져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민장맞을 그 흔한 방구도 끼려고 함께 안 나오네 왜? 저 미련하고 헌심한 심재모 놈한테 방구나 한방 먹였으면 똑 속이 시원하겠는데 염상구는 아랫배에다가 몇 번 힘을 주어보았다. 그러나 방귀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았다. 심재모고 경찰서장이고 두 놈 다 입을 딱 봉하고 도닦는 중놈 신용을 하고 앉아 있으니 눈치 없이 떠들어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 싶었다. 왔다며 우리 부하 새끼들 붕알이 각단지게 얼음과자 대야 불겄다. 까마고 날짜 배에 떨어지더라고. 시부랄 놈들이 지랄 발광하는디 날씨알라 연병 온다고 요리 칩고 지랄이여 지랄이. 염상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청껏 쏟아놓고 있었다. 그러면서 곁눈질로 심재모의 눈치를 살폈다. 금매 말이여 날씨알라 연병하게 춥네잉. 기다렸다는 듯 임만수가 사투리를 흉내내며 맞장구를 쳤다. 심재모의 고개가 들렸다. 하 임대장님 참말로 장어고 똑똑하시오이. 우리 전라도 말을 그리 징하게 싫어했사틈마 언제 그리도 찰방지게 익혔습디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등마 참말로 임대장님이 그짝 나부렀소이. 전라도밤 묵은 택 단단히 혀쓴께로 나가 반갑고 고마워서 술 한잔 걸지 커니 싸야 쓰겄소.
염상군은 일부러 목소리에 신바람을 올려가며 떠들어댔다. 하모온 좋고 말고 개야 3년이 걸리지만 난 사람이니까 3개월로 풍어를 읊게 된 게 아니겠소? 그러니 마땅히 술대접을 받아야지. 나 사양하지 않을 테니 빈말 안 되게 해야 하오. 임만수도 심재모 쪽을 힐끔거리며 기분을 과장하고 있었다. 허 참말로 나가 누군디 한 분 입 밖에 낸 말은 썩은 호박 맹글겄소? 나 임대장님이 팍 맘에 들어불었소? 진작에 전라도 말을 그리 철방지게 혔더라면 더 맘에 들었을 것 아니겄소? 좌우당간에 나 기분 쪼었소. 조용히들 하시오. 지금 개엄마의 비상근무 중이란 걸 잊지 마시오. 나지막하면서도 무게가 실린 말이 염상구와 임만수 사이를 가로막고 들었다. 심재문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었다. 경찰서장이 두 사람을 향해 빠른 손짓을 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가리키고 나서 손가락 두 개를 펴보였다. 앞으로 두 시간만 더 참으라는 뜻이었다. 1시 반이 겨우 넘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두 시간이면 3시 반까지. 염상군은 어금니를 맞물어 뿌드득 갈아붙였다. 임만수는 권총 손잡이를 매만지며 이놈의 짓거리를 언제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맥빠진 생각과 함께 잠시 잊고 있었던 추위가 새삼스럽게 의식되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염상진, 그는 어떤 사람일까? 심재문은 동생 염상구를 떠올려 보았다. 금방 고개가 저어졌다. 그들은 형제간이지만 염상진과 염상구는 사뭇 다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 피가 천한 것 치고는 인물이야 잘났지. 천한 피 타고난 놈이 과한 인물 지녔으니 결국 빨갱이로 빠진 것 아뇨? 지주들이 술자리에서 내던진 말이었다. 김범우 선상하고 어스피스 터제라? 그 인물이나 맘씨가 말이오? 금매 공산당 허는 것만 빼면이야 읍내서 둘지가라면 서른 인물이겠지요이. 경찰이나 청년 단원들의 조심스러운 말이었다. 동상? 택도 없소. 괴기로 치자면 성은 쇠고기고 동상은 개고기제라. 술집 주모의 말이었다. 그들 형제가 닮은 점을 굳이 찾아내자면 두 사람 다 어느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 점도 표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동일한 것일 뿐 내용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염상구가 믿고 내세우는 것은 완력뿐이었다. 그러나 염상진이 믿는 것은 인민일 것이고 내세우는 것은 혁명이었다. 염상구가 며칠 전에 무리를 빚은 사건이 그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하필이면 입산자의 아내를 범해 자살 소동까지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 일로 읍내가 떠들썩한데도 당사자인 그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태열하고 태평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그런 행위가 민심을 동요시키고 그것은 관에 대한 불신감으로 직결된다는 판단을 그에게서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심정적으로라도 어찌 형의 부하의 아내를 제멋대로 범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빨갱이 마누라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는 이런 생각으로 거리낌 없이 행동했는지도 모른다. 벽시계가 2시를 알리고 있었다. 현재 2시. 앞으로 적이 공격해올 확률은 극히 적을 것이오. 왜냐하면 4시경부터는 날이 새기 시작할 것이므로 적들은 지금 당장 공격 개시를 한다 해도 안전하게 퇴각할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오. 심재무가 건조한 어조로 상황 분석을 내렸다. 그러면 인자 비상대기를 거둘게라? 염상구가 반가운 기색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물었다. 방심은 금물이오. 4시까지 상황 계속이오. 그렇겠지요. 기습했다가 빠질 시간은 아직 남았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합시다. 첫째 중요한 건 상대방의 병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그걸 정확히 알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대략 짐작들은 할 수 있을 것이오.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모는 경찰 서장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글쎄요. 염상진이 군 당위원장이고 그가 부대를 총지휘한다면 보성군 병력을 다 모았을 테니까 100은 넘을 것이고 200 이쪽 저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권 서장은 꽁꽁 힘을 써가며 더디고 어렵게 말을 끝냈다. 다음은 임대장 말씀하시오. 제 생각도 권 서장님 생각하고 엇비슷합니다. 봉화를 올려대는 기세로 보아 군 병력이 다 뭉쳐진 것 같고 그 수도 수월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염단장. 금매 말이오. 또 봉사 문고리 잡듣기 하는 일이 바로 요것인디. 두 양반이 용원 점쟁이 점치댓기 해불고 난께 나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렸구만요. 나 생각에도 얼추 그럴싸 싶은디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병력 배치 문제요. 이번에는 반대로 염단장 할 말이 없어지기 전에 먼저 말해보시오. 지기를 높은 순서대로 할 일이지 무신 초친 맛이라고 거꾸로 이려. 염상군은 혼잣말로 꿍얼거리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나야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신세에 말을 허라고 시킨 께로 헐수 없이 한마디 허겄는디 그 호랑이 맹키로 음흉은 꽤 잘 씀시로 싸납기도 헌 염상진에다가 백여시 맹키로 영리언 안창민이가 있고 멧돼지 맹키로 기운시고 날렌 하대치가 있고 사카스탄 호말맹키로 쭉 빠져 띵박질에 이골란 강동시기가 있는 것이 그 잡것들 부댄디 그것들이 유리조리 머리 써서 물살 당하지 않을 만하게 그럼 시롱도 연락이 후딱후딱 취해지게 부대를 배치였을 것이요. 그랑께 봉화가 새 산에서 올랐다고 해서 그것들이 새 산꼭대기에 골고루 퍼져있다고 생각해서는 큰코 다칠 것이요. 봉화야 서너 눈만 있어도 올릴 수 있는 일인께로 나야 점쟁이 아닌께 어느 산골짜기에 몇 놈씩이 베꼈는지 세세한 것이야 알 방도가 없는 일이고 딱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디 그것이 무엇인고 허니 주력부대는 진광산에 진을 쳤을 것이다 그것이요. 어째 진광산에 진을 치느냐 허먼 진광산 바로 아래짬에 사방이 산으로 뺑뺑 둘러쳐진 유로면이 있다 그것이요. 진광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벌교, 조성, 보성을 다 끼고 있는데다가 봉화를 피웠다 하면 고흥은 말할 것 없고 화순까지 직방으로 연락이 닿을 것이요. 그런데다가 발사태 유로면까지 끼고 있으니 명당치고도 그런 명당은 없을 것이요. 진광산이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거기서 봉화불이 솟기는 것을 딱 보게 된 께로 하이쿰에 명당자리 뺏기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뜸시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맙디다. 그 잡녀로 새끼들 보나마나 유려면을 폴세 차지였을 것인께로 요번 겨울은 배돼지 뜨뜻하게 나게 생겼소. 나 말 다 혔구만이라. 유려면이라.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심재모는 무거운 표정으로 권서장에게 물었다. 예, 제 관할지서가 아니라서요. 권서장이 궁색하게 얼버무렸다. 초소,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 개시오. 적들의 병력 배치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유로면이 장악당했는지 여부는 내일 중으로 확인 완료해야 할 사항이오. 금매요, 그것이 중원 일이기는 중원 일인디 뜬맹키로 만맹키로 하루 만에 알아내질란지 모르겄소? 무슨 소리요? 아까 참에도 말했지만 유로면이란 것이 산으로 뺑뺑 둘러싸였은께 만일에 그것들이 유로를 차지였으면 아니요 진광산에 봉화불이 올랐음사 그것이야 보나마나 뻔한 일인디 그 문딩이들이 유로로 통하는 고객목이나 길목은 다 눈깔 시뻘건이 지키고 있을 참인디 지리를 아는 경찰이나 청년단에서 가면 그놈들이 얼굴 알아보고 팡 쏴볼 것이고 얼굴 모르라고 군인이나 파견대가 가면
얼굴 모르는 수상한 놈이라고 팡 쏴볼 것 아니겠소? 근디 무신수로 그만 시끄럽소! 염상군은 입을 해벌린 채 말을 중단했고 권서장과 임만수는 얼결에 자리를 고쳐 앉았다. 아직 작전 지시는 내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요? 그런 것 좀 다 알고 있으니 더 말할 것 없소. 자, 이만 얘기 끝냅시다. 염단장은 남국민학교 앞으로 해서 홍교까지, 임대장은 소아다리를 건너 복림을 거쳐 홍교까지 근무 순찰 실시하시오. 심재문은 말을 마치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벽시계는 3시를 향해 긴 바늘을 밀어올리며 마지막 두 칸을 남겨놓고 있었다. 심재문은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뿐이었다. 별들이 잡혔다. 문득 가슴에 번지는 감상이었다. 저 별들이 왜 일순간에 감상을 자아내는 것인지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었다. 낙엽을 보고 마음이 스산해지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별, 별. 재모야, 네 나이가 벌써 몇 살인지 알기나 하니? 어서 장가갈 생각을 해야지. 군인이야 네가 조화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만 장가는 가야 될 것 아니겠니? 여동생 민자가 대필한 어머니의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의 육성이 그대로 묻어있을 뿐만 아니라 혼기가 다 찬 여동생의 초조함도 깃들여 있었다. 결혼, 여자와 사는 것.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와 성을 나누고 애를 낳아 키우며 사는 것.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여자와 성을 나누는 것. 그것은 생각만 해도 저항감이 치미는 일이었다. 그가 동정을 떠나보낸 것은 범하 전선에서였다. 상대는 정신대 여자였다. 여자의 음부가 그렇게 진저리치게 추악하고 토악질나게 더러운 것인 줄은 몰랐었다.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 발기한 그것을 정신없이 여자 사타구니 사이에다 뒤밀었고 그리고 배설이 몰아오는 폭풍에 휩쓸려 정신이 어릿거리다가 풍덩 빠져버린 허망한 구덩이. 바지를 추슬로 올리다가 문득 눈길이 멎은 곳. 그것은 노출되어 있는 여자의 음부였다. 붉은 속살을 드러내며 해벌어진 음부는 가래침 같기도 하고 고름 같기도 한 정액을 머금고 있었고 음부 꼬리로는 그것이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거무튀튀한 색깔의 음부 가장자리는 정액이 맥질이 되었는데 듬성듬성 난 음모들은 맥질된 정액의 끈끈함에 풀죽어 거무튀튀한 피부에 달라붙은 채 어지러운 무늬를 수놓고 있었다. 시궁창. 그 느낌과 함께 토악질을 하며 천막을 뛰쳐나왔다. 수많은 남자들이 싸질러 놓은 정액을 닦아낼 여유도 없이 음부를 드러내놓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동족이라는 사실을 환기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다. 그 후로 여자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었다. 아가, 안직 자냐? 아니어라, 엄니. 외소땡은 잠결인 채로 후다닥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나 앉았다. 야, 네 왜 이러고 있냐? 어디 아프다냐? 외소땡의 귀에는 어머니의 말소리가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짧게 줄어들기도 하면서 들렸다. 아나, 찬물 한 모금 냉겨봐라. 정신이 들란지도 모른께. 외서댁은 사발이 입술에 닿는 찬 기운을 느꼈다. 좀 어떠냐? 그냥 괜찮호구만. 눈앞이 맑아지고 마음은 환한데도 가슴에 답답함 때문에 뜻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워라, 어서 누워라. 다 요번에 몸고상 맘고상 혀서 얻은 병이다. 네 팔자가 워치 요리 사내끼 팔자로 비비 꿰는지 모르겄다. 밤골댁은 딸의 몸이 전부 감싸이도록 이불을 덮어주고 일어섰다. 외서댁은 사내끼 팔자라는 어머니의 말을 되씹었다. 저수지에 빠져 물귀신이 되지 못하고 살아나기는 했지만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창피스러움이 앞을 막고 있었다.
남편을 생각하면 할수록 저수지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만 일어났다. 선상님, 저것이 배에 담고 있는 악어가 선상님도 아시댁기 나와서는 안 될 몫임인데요. 배를 갈르든지 무슨 약을 미겨서든지 안 낫게만 휘어주십소사. 퇴원을 앞두고 어머니는 의사 앞에 두 손을 합장하고 빌듯이 말했다. 예, 저도 아주머니 댁 딱한 사정을 다 아니까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세상에는 수술로 애를 못 낳게 하는 기술도 없고 또 그런 약도 없는 형편입니다.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딸은 어찌야 쓸게라? 선상님! 어머니의 음성은 피라도 토해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단념하지 않았다. 한약방을 찾아갔다. 한약방에서는 서너 가지 약이 있기는 있는데 꼭 애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고 자칫 잘못하면 산모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다시 여기저기로 애 떼는 비방을 수소문하러 다녔다. 이틀쯤 밥을 굶고 묵은 간장을 한 바가지 마신다. 마른 쑥을 피우고 오줌 누듯이 앉아 연기를 내리 사흘만 쏘이면 된다. 양귀비꽃을 진하게 다려 혼절할 정도로 마시면 직방이다. 산 미꾸라지를 거기에 밀어넣으면 기운 좋은 그놈이 죽을 때까지 요동을 쳐 애를 떨어뜨린다. 어머니가 알아온 비방들이었다. 아, 입 자그만치 나불대라니께. 양이사도 한이사도 못하는 일을. 그런 짓거리로 어찌 허겄다는 것이여, 이거. 애새끼 띨라다가 딸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써. 아버지의 눈 부릅뜬 역정이었다.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요? 날이 날마다 뱃속 것은 커가는디 그냥 낳게 내비라 둘게라? 아, 주둥이 봉오지 못혀? 진정은 그대로 바늘 방석이었고 감옥이었다. 어둠을 밟아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우선 장흥 이모 집으로 가 있거라. 엄니하고 의논을 해오던 참이었는디 봉화가 저리 오르고 온게 어디 더 지체할 수 있겄냐? 강서방이 저리 가짜이 밀어 닥쳤은께 네가 여금 민기적이고 있다가는 무신 사단이 벌어질란지 모를 일이다. 우선 급한 불은 꺼야 쓴께 오늘 당장 떠나거라. 아버지의 말이었다. 이모집을 거듬시로 죽은 뒤끼 가 있거라. 뱃속에 든 것은 그 다음에 어찌할 것인께. 엄니, 알어, 알어. 어찌 네가 할 말이 없겄냐. 허나 여자 한평상이 가심에 든 말 허기보담은 못험서 살게 되어 있는 법인디 네 처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아무 말도 말고 떠나거라. 아버지가 정해뿐 일인디 무슨 말에 소양 있겄냐. 문단속 잘하고 자였어. 나가 장기 하나는 잘 들어뿐 모양이시. 남편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고 있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집을 지키고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 아닐까? 집을 비우고 말면 일삼아 환양질을 하고 도망친 것으로 남편이 생각하지 않을까?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알게 되면 남편은 용서할지도 모르는데 괜한 짓 하는 건 아닐까? 외서댁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들로 어지럼을 느꼈다. 어머니의 뒤를 따라 선수머리로 가며 외서댁은 진광산 쪽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는 했다. 빤히 뚫린 방죽길은 멀었고 높게 솟은 진광산은 한정도 없이 뒤를 따라왔다. 속기리지 말거라잉. 어머니의 목 늘어뺀 다짐에 그녀는 그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난 몰라라, 난 몰라라. 어찌야 쓸란지. 외서댁은 중얼거리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잘 가둬도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팔을 치켜드는 것들이 뭐? 민중의 지팡이? 권력의 지팡이였고 민중의 몽둥이였겠지. 총을 쏘지 않아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은 걸 공로로 치하해 주지. 염상진이 그들을 향해 한 말이었다. 이번 사업에 가담한 지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하 조직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일단 조직에 노출된 이상 남은 길은 계속적인 투쟁뿐이었다. 염상진이 유럽면을 장악한 것은 1차적인 해방구 확보였다.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2차, 3차의 해방구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적들이 사정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염상진은 총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5명의 부하들 중 2명이 말없는 속에서 그의 행동을 따르고 있었다.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도 부하들이 이동할 시간 여유를 갖기 위해서도 적들이 최대한 접근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빨리 그러나 해걸음이 다 되어 정체할 때를 파견하다니 그 심재무라는 자는 용감한 것인가 무모한 것인가. 적들은 어림거리로 100m 정도까지 접근해오고 있었다. 공격에 알맞은 거리였다. 염상진은 총을 조준했다. 가늠 구멍이 눈에 고정되고 약간 가로타원을 이룬 그 멍 속으로 맨 앞에 오르고 있는 자를 잡아넣었다. 그러나 그건 이동 표적이었다. 잡혔나 싶으면 벗어나고 얼핏 스치며 빠져나가고는 했다. 머리나 가슴 부분만 조준할 일이 아니었다. 이동 표적 사격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가늠 구멍에 표적이 잡히는 순간 염상진은 방아쇠를 당겼다. 적들의 모습이 일시에 자취를 감추었다. 모두 땅바닥에 엎드렸을 것이다. 잠시 후 적들의 모습이 풀숲 사이에서 나타났다.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그건 적들의 모자일 뿐이었다. 적들은 사격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적 쪽에서 일시에 총성이 울렸다. 진지 앞의 흙이 튕겨 올랐다. 적들은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건 조준 사격이 아니라 위협 사격이었다. 탄환을 낭비하며 응사할 필요가 없었다. 작전 상황으로나 지형 위치로나 유리한 입장에선 이쪽에서는 어디까지나 조준 사격을 해야 했다. 염상진은 은신해 가며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하고 있었다. 적들은 풀숲을 굴러내려가며 난사하고 있었다. 적들이 도망가고 있었다. 저 아래 저기 굴러가는 거 보이지? 절대로 일어서지 말고 마구 갈겨라. 잠깐 저 아래쪽에서도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심재모가 동작을 멈추고 오른쪽 귀에 손바닥을 갖다 대며 반원의 귓바퀴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아까 지나온 마을입니다. 협공을 당하고 있는 셈이군. 좋아. 분산해서 각계 행동으로 후퇴한다. 최단거리는 아까 올라왔던 골짜기. 집결 장소는 저수지다. 각계 행동 개시. 심재모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내닫기 시작했다. 이쪽의 행동이 노출되자 적진에서 저놈들 내뺀다. 잡아라. 다 죽여라. 고함소리가 터지며 난사를 시작했다. 총 맞았다. 그 외침과 함께 달리던 자들이 일제히 굳어지며 총성도 멎었다. 땅을 박차고 일어난 심재모는 산비탈을 죽어라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눈앞에서는 길 없는 산비탈을 부하들이 구르고 넘어지며 제각기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는 다시 총소리가 쫓아오기 시작했다. 심재모는 자신이 집중 표적이 되어 있음을 알았다. 방향을 급회전시키기도 하고 몸을 굴리기도 하면서 달렸다. 어느 정도 안전지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불리한 적이 추격을 멈출 만한 지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뛰고 있던 부하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모두 정지! 자네 이리 와. 여기 붙들어. 그리고 모두 엄호하면서 후퇴하라. 심재모는 사병 하나와 부장병의 양쪽 겨드랑이를 끼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심재모 일행이 저수지에 다다랐을 때는 어둠살이 번지고 있었다. 석유 등잔이 밝혀진 방 안은 어두침침했다. 등잔 불빛이 약한 데다가 다섯 남자가 대중 없이 피워대는 담배 연기가 겹겹이 엉켜 있었던 것이다.
문풍지가 우러대는 바깥 날씨와는 달리 방 안은 훈훈했다. 농한기인 겨울철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고 모여 앉는 사랑방이나 머슴방이 어느 동네나 두세 군데 있게 마련이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이런저런 이야기거리가 있었고 흥미로운 놀이판이 있었고 고단한 세상살이의 시름과 걱정이 있었고 농사일에 쓰일 잔일거리들이 모여 있었다. 남자들이 사랑방 채비를 하고 나서면 여자들도 가벼운 일감을 챙겨들고 이웃끼리 모여 앉았다. 그러나 여자들은 의례 남자들보다 일찍 자리를 파하고 일어섰다. 남자보다 한 발 앞서 집에 돌아온 여자는 마을을 가지 않은 척 했고 남자는 모르는 척 했다. 그러나 내외가 이부자리 속에 들면 어느 사이엔가 사랑방 이야기가 남자에게로 마을방 이야기가 여자에게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다음 날이면 동네 소문으로 번전하고 떠돌게 되었다. 그려 서머시게 찾아갔던 일은 워찌께 무슨 결말이 있었는가? 모여 앉은 여섯 사람 중에 네 사람이나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노인이 먼저 이야기에 운을 떼었다. 니기럴 요리 깎아 버거 팍팍한 놈의 시상 하늘하고 땅이 땅 맛부터 따글따글 맷돌질이나 혀풀었으면 속이 시원하겠소? 마삼수가 이렇게 대꾸함으로써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것부터 알렸다. 허참, 그건 예산일이 아니로시. 어디 조단조단 이야기 혀보소? 서운상이한테 또 전범멘치로 굽신굽신 없어. 어쨌거나 소장만 붙이게 해두라고 사정사정였지라. 근데도 껄쩍 찍은 허구만이라. 껄쩍 찍은 어먼 무신 미꾸미가 쪽간이라도 베긴 벤다 그것이여? 야, 서운상이는 정 사장놈한테 억지로 사들인 논을 어찌케든 여서 뿌라 없애려고 발사심을 허는 판인디 사겄다고 나서는 작자가 없는 것 아니겄소? 그려서 요 똑똑한 동기가 꾀를 내기를 우리도 논이 얼렁 풀렸으면 하고 바래는디 논을 볼 적에 우리를 자기네로 묶어서 풀하도라 효구만이라. 어허, 그 꾀 한 분 용왕 쇠긴 퇴깽이 꾀다. 그려서 그리오고 만에 하나 일이 꾀어 논이 안 풀리면 소작을 우리가 붙이게 해두라고 였지라. 근디 그 답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이 똥 깔고 앉은 놈 쌍판떼기란 께요. 어찌 그까? 누구한테고 소작이야 내일 소작이고 그러자면 기왕 붙이든 사람들이 논 물리도 훤하고 집도 가차와 한 분이라도 더 들여다볼 것인께 소출이나도 더 남은 니 좋고 나 좋고 할 일이 그것인디? 아,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더라고. 서운상 그놈도 지죽이는 매일반인디? 정사장놈한테 우리가 헌 것 보고 지놈한테도 그럴란가 무서봐 소작을 안 붙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소? 김복동이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어허, 그것이 그리 튀는 불똥인가? 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리 돼야 있은께 우리 속이 껄쩍지근 허재라. 마삼수가 이야기를 마감하고 있었다. 김복동, 노덕보, 강동기, 마삼수 네 사람은 이른 소작을 되찾기 위해 오늘까지 세 차례나 서운상을 찾아갔던 것이다. 일정때야 일정땐께 전답도 뺏기고 소작도 띄고 했다 하더라도 해방이 되어 우리끼리 사는 시상이 되었는데도 일정때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요것이 무슨 사람 사는 시상인지 모르겠다. 그나저나 일정때는 전답 뺏기고 소작 띄고 하면 만주 땅이나 간도 땅으로라도 갈 데가 있었는데 인자는 그도저도 아닌 판에 어쩌크름 살아야 헐랑고 참말로 막막하고 깝깝한 시상이시. 노인이 침통한 얼굴로 탄식했다. 아재는 걱정도 팔자요. 화쯤에 소 잡아먹더라고. 빨갱이질이나 골판지게 한바탕 허고 말제 또 할 것이 뭐 있겠소? 마삼수가 거침없이 쏟아놓았다. 어허, 못써. 우리 찌리라고 말 막 허다 보면 암디서나 그리 되는 법이여. 요새가 어떤 시상이라고.
그 문제로 치자면 일정 때보담 더 무서운 시상이 되었은께 자다가도 입조심해야써. 연상 문쪽을 힐끗거리는 노인은 그 음성마저 깔아져 있었다. 근디 장수하제 재작년 11월에 일어났던 일이 또 가보날리 같았다고 하는 노친네들이 있는디 글먼 그 일도 우리가 이겼다고 할 수 있겠는게라? 강동기는 앉음새를 바꾸며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어허 그 무신 실잡다는 소리요? 뻔히 섰음시롱 묻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어? 저도 더럽게 진 쌈이제? 노독보가 듣기 싫다는 듯 짜증스럽게 내질렀다. 성님? 나가 성님한테 물은 말이 아니오? 잉, 그것이 입 조심해야 할 말인디. 일본 군대가 미국 군대로 바뀐 것 뿐이제. 농민들이 더 배고프고 살 수 없어 일어난 것이나 여기저기서 불붙댁이 일어난 것이나 가보날리 때하고 같은 디가 많았제. 근디 그것이 이긴 쌈이냐 진 쌈이냐를 따지라고? 근께 그것이야 맘묻기에 딸린 것이제. 세부득하여 밀린 것이야 사실이제만 안직도 시상 뒤바꿀 그때적 생각 그대로 지니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께로 그 사람들이야 쌈이 연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제 어디 졌다고 생각허간디? 그러하고 평소에 숨죽이고 사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세고 센 것 아니더라고? 그 증조가 무언고 허니? 재작년에 그리 지독시럽게 난리 치름시로 애지가는 사람들은 다 죽고 감옥살이 허게 되아플고 남측이 사람들이야 다시는 그런 생각 안 먹을 줄 알았어도 보소 요수에서 일 터졌다 헌께 하루 이틀 새로 모다 들고 일어나는디 무신 바람이 그리 빠를 것이며 무신 불길이 그리 빠를 것인가. 그것이야 다 서로서로 마음이 통여서 지저울로 되는 기맥힌 일 아니겄는가? 근디 말이시 이 시상일을 내다보는 디는 그 눈이 볼가였어. 둔복물에도 다 그 줄기가 있디끼 이 시상일에도 그 뿌랑구나 맥이 있는 법이시 무신일이고 뜬금없이 터지고 맥히는 것이 아니라 연관이 있는 법인께 그 뿌랑구를 찾아내고 맥을 짚을 줄 알아야 시상일이 지대로 배는 법이시. 글문 말이제라. 피를 없애자면 지하물이 줄기를 쳐서는 안 되고 뿌랑구를 싹 뽑아 뿌려야 허디끼. 그리 연줄연줄 일어나는 쌈을 끝내자면 그 뿌랑구인 양코베기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소? 자가 시방 무신 녹빠진 소리요? 김복동이 눈을 휘둥그하게 떴고 네가 목심이 열 개는 된갑다잉. 야, 옆에 앉았다가는 나할라 덤태기 쓰겠네 왜? 노덕부는 벽 쪽으로 앉은 걸음을 쳤다. 아서, 아서. 그것은 그리 소리내서 할 말이 아니시. 한장수 노인은 문 쪽을 살피며 손을 내저었다. 요런 자리에서도 말을 못하면 속이 터져 어찌 살겠소? 강동기가 담배 쌈지를 와락 잡아뜯듯이 했다. 자네 젊은 마음 다 아네. 허나 목심이 걸린 중원 말일수록 가심에 깊이 묻어야 하는겨. 그래야 목심 보존도 하고 담에 닥칠 일에 나설 심도 못하지는 법이여. 아이고 인자 다 소용없는 소리요. 재작년에 그리 사람들이 죽고 다침수로 싸웠어도 달라진 것이 무엇이가 있소? 코쟁이들하고 경찰이고 끄떡도 안 하고 공출은 자꾸자꾸 심해지제. 선거 요렇다께 해치우고 난께 지주들은 즉그 시상 왔다고 더 기세 등등하제. 요것이 무신 미꼬미가 있는 시상이요? 심을 못 두고 지랄이고 다 들려묵은 시상이요? 노덕보가 체념적인 코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성님, 그 무신 메가리 빠지게 허는 소리다요? 허먼, 요런 시브랄 놈의 시상을 그냥 볼피고 놀림수로 살자 그런 소리다요? 마삼수가 벌컥 화를 냈다. 하면 어쩔 것이냐? 당장 코앞에 닥친 우리 소장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판에 시상 돌아가는 일에 콩치고 포치고 한다고 무신 수가 나냐? 다 뜬구름 잡는 실답자는 소리고 쭉 묵은 배에 기운만 빼는 소린께
말하지 말자 그것이요. 그려 덮보 자네 말도 철든 소리는 소리요. 헌디 시방 우리가 하고 있는 소리가 꼭 그리 쓰잘데 없는 소리만은 아니시. 우리가 사는 것이 혼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서로가 서리서리 얼크러지고 설크러져 사는 것인디 가보난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나서서 싸우고 죽어가고 헌 사람들이 어디 자기 혼자 잘 살겄다고 그리 엿간디? 잘못된 시상 바로잡어 모다 잘 살아보자고 헌 일이제. 앞으로 낯선 사람들이 믿을 것이 무엇이겄는가? 자기들 몸뚱이겄는가? 손에 든 총이겄는가?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뒤에 남은 사람들 마음을 믿는 것이요. 뒤에 있는 수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믿는 그 마음으로 쌈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요. 그 믿음이 없음사 무신 기운으로 싸워지고 무신 강단으로 죽어가겄어? 지 목심 아깝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겄어? 이놈아 그냥 뚫린 주둥이라고 말 슴벅슴벅 하들 말고 장수하제 말심 명심여라. 앞으로 나서지도 못한 짜잔한 놈이 뒷전에서 무신 초라니 방정이냐? 김복동이가 노덕부에 화를 지르고 있었다. 이놈아 엎어진 놈 등짝 불끼냐? 들은 놈의 심뿌시? 노덕부는 먹쓱해져서 김복동이에게 눈총을 쏘았다. 그나저나 제주도 일은 어쩌그름 되어가고 있는 심파니까? 소문 들으면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인다는디 그 사람들 섬에 갇혀 뺑뺑이 치다가 싹 다 죽는 것 아니까? 그려 필시 그리 되기가 쉽겄지. 근디 말이오? 싸우자고 나선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그돌이고 여자고 노인네고 양민들을 다 치는 대로 떼머리를 휘어서 죽이고 동네도 지멋대로 부질러 댄다는 소문이 끝도 없이 퍼져오고 있는디 그것이 참말일게라? 금매 그것도 필시 거짓말이 아닐 것이요. 그것이 그냥 떠드는 소문이 아니고 순사들이 저그들질이 하는 소리도 그런께로. 그러하고 더러 구해서 읽어보는 신문에서도 무작정 사람들을 죽여 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쓰고 있은께. 근데 아재 나라가 쓰고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사람들을 심하게 죽여 대고 또 요번 일 터지고 난께 더 죽여대고 한다는디 그것이 대체 어쩐 심판이다요? 그것이야 뻔한 계산 속 아니겄는가? 애당초 제주도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이 반쪽알이 날아 세우는 선거를 반대해서가 아니더라고? 우남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영축 없이 자기가 대통령 되는 일을 회방 놓고 드는 일이라 어쨌거나 나라가 쓰고 대통령이 되었은께 어떻게 나오겄는가? 그 반대를 없애자고 더 시게 몰아치는 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겄어? 그런 판에 또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이 터져 일어나고 그 기운이 산지사방으로 불부터 뿌렸으니 어쩌겄는가? 대통령이 되자말자 민간인도 아니고 미끄러 허는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우남 입장에서는 받아놓은 밥상 어퍼픈 격이 아니냐 그것이요. 우남은 체면에 똥칠한 데다가 반대 세력이 제주도에서 전라도로 퍼진 시민이 더 시게 몰아때려 뿌랑구 뽑으려고 하는 것이야 뻔한 이치제. 허고 여그 전라도에서도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죽은 것이야 다 아는 일이제만 여기서 부담 제주도에서 더 악독하게 양민들을 때로 죽이고 동네 불지르고 하는 것은 거기가 외지 사람들 발 끊긴 섬이기 땀세요. 아재 말씀 들은 게 줄기가 잡히는디요. 이승만이는 국민들 빨갱이로 몰아 때려잡을 생각만 있지 국민들이 왜 그리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이를 제대로 풀어갈 생각은 없는 갑자라? 아서 아서 그 이야기 이제 그만요. 이리 가다가는 우리 다 중죄인들 되겄다. 그저 속으로만 새겨. 한 장수 노인이 손을 저으며 물러나 앉았다. 님이 시펄? 아무 죄도 없는 악어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하는 놈들이고 그러란다고 총지르는 놈들이고 싹 다 오살 육시를 할 것들이여? 거 멋이냐? 문 멋이기 맹기로 그런 명령하는 대장놈들을 각단지게 팡팡 쏴 죽이는 군인들이 자꾸 나와야 하는 것인디?
나가 제주도로 못 가는 것이 철천지 아니다. 마삼수가 제 무릎을 쳤다. 그가 말하는 문머시기는 다름 아닌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고 사형당한 문상길 중이었다. 왔다! 아무나 문상길이 되는 줄 아냐? 못 가게 되어 있는 제주도 놓고 헛방구 꺼대지 말고 여기서 빨갱이질이라도 참 나서봐라. 김복동이가 코웃음을 쳤고 이놈아 삼수야, 그런 허풍쟁이 소리 나불 기리지 말고 당장 네 무강댕이 졸르고 드는 서운상이 놈이나 어디 죽여봐라. 노독보가 청통으로 찌르고 들었다. 왔다 참말로 무신 말들을 그리 모지락스럽게 몰아치고 그러요. 분이 속긴 게 그리 말한 것인데 그리 말꼬랑댕이를 잡아채기로 혼담서야 무신 말 해먹고 살겄소? 마삼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화를 내고 있었다. 되았어, 되았어. 인자 참말로 그 이악돌 그만이시? 한장수 노인이 허리를 꿋꿋하게 세우며 정색을 했다. 알겠구만이라. 설이 뭔 그냥 설이지. 음력설은 멋이고 양력설은 또 멋이다요. 부담시 있지도 않은 양력설을 맹그러내갖고 유리에 북새질을 쳐대는지 모르겠네 왜. 그러니까 말입니다. 금년부터는 음력설을 쇠지 말고 양력설을 쇠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엄마? 참말로 갈수록 유산시런 소리가 나오여이. 누구야 무신설을 쇠든 말든 넘 제쌍에 배나라 감나라 살다 본 게 별놈의 간섭 다 듣겄소? 이건 간섭이 아니오. 나라가 정한 법이오. 멋이라고라? 나라가 정한 법? 아이고, 참말로 연병들 허고 자빠졌다. 허라는 농지개혁법인지 토지개혁법인지는 안 맹글고 기껏해야 설세는 법 맹그렀구마. 허 참, 소가 다 웃을 일이시 왜? 금매 말이오. 있는 지구놈들이나 설을 두 분도 세고 세 분도 쇠일 쌀이 있겄지. 미꾸냥 째지게 가난한 우리들이야. 어디 설 두 번씩 쇠라고 여도 쇠일 수가 있어야 말이제. 양력이라는 것을 일본놈들도 좋아했는디. 양력을 쓰면 농사 절기가 맞기를 혀. 1년 사시절 바뀌는 기운이 맞기를 혀. 양력 써서 농사에 망치를 해만 있제. 이문이 무엇이냐 그것이요. 공공기관만이 관제 휴일을 맞은 가운데 계엄군과 경찰은 여전히 비상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심재모는 우울한 기분으로 병원을 나서고 있었다. 뼈가 상했으므로 부상병을 순천도립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한다는 원장의 말이었다. 그냥 골절된 것이 아니라 총상이라서 불구가 될 확률이 크다고 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상하고 다치게 될 것인가. 근무 중 이상무. 두 명으로 짝지어진 동초가 심재모를 향해 기운찬 목소리로 근무 보고를 하며 경례를 붙였다. 계속 수고하라. 심재모가 절도 있게 경례를 받으며 그들을 지나쳤다. 심재모가 경찰 서장과 마주친 것은 읍사무소 정문 앞이었다. 서장의 태도로 보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령관님,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염상구, 아니 청년 단장이 금융조합장 집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답니다. 횡포라니? 그 사람 뽐내는 재주라는 칼 던지기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갈 협박을 한다는 건가요? 심재모는 그저 심드렁하게 묻고 있었다. 전화가 걸려와서 자세한 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형사부장을 앞서 보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다. 그런 사건에 형사부장이 갔으면 됐지. 누가 또 더 가겠습니까? 글쎄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떨지 그게 걱정입니다. 형사부장한테는 현행범에 대한 체포권이 엄연히 있습니다. 체포권 발동에 범인이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첨가될 것이고 형사부장이 범인을 체포해오지 못하면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것이요. 유지라는 것들이 작당을 하고 유주상 이놈이 앞으로 나서서
자기의 청년 단장 자리를 빼앗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염상군은 세상이 뒤집히는 낙담과 함께 그놈들은 한꺼번에 칼질을 해서 끝장을 내고 말겠다는 불길이 치 뻗어 올랐던 것이다. 염단장, 내가 먼저 당한 사람으로 염단장 기분이 어떤지 잘 아오. 하지만 성질 내키는 대로 해선 안 되오. 이젠 칼질을 하고 나서 쫓겨다니며 살 나이도 아니고 청년단에서 아주 내쫓는 것이 아니라 감찰 부장을 맡긴다는데 유가 그놈이야 감투 하나 더 쓰자는 욕심일 뿐이고 실권이야 그대로 염단장 것 아니냐 그 말이오. 도벌대장 임만수의 그럴듯한 만료였다. 아무리 성질에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입속이 빠른 염상구가 그 말을 되새김질하지 못할 리 없었다. 청년단장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은 분하고도 창피스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고 순순히 단장 자리를 빼앗기고 옛날 자리로 물러나 앉을 수는 없었다. 비비 꼬이는 오기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육아놈의 콧대를 일단 부러뜨려 놓기 위해서라도 한바탕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아가 그 결정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디 복날 개새끼 맹키로 그냥 당할 수는 없는 일이고 육아놈한테 한바탕 곤조통은 부려야 쓰겄소? 그것이야 미쳐봐야 본전 장사니까 나쁠 것 없소. 야이 니 엄씨하고 붙어먹다가 좆대감지 뿌라져 꼬드라질 놈아. 안직도 이 염상구가 누군지 모르겠냐? 요것이 여섯 번째 칼인께? 똑똑하니 봐. 요런 시부랄 놈아. 마당 가운데서 목청껏 소리치며 염상구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마루 쪽을 향해 민첩하게 던졌다. 그 칼이 박힌 언저리에는 이미 다섯 개의 짤막한 칼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내 솜씨에 어띠여? 또 새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일러줄 것인께 똑똑하니 들어. 첫 번째 칼은 니놈 오른쪽 눈구녕, 두 번째 칼은 니놈 왼쪽 눈구녕, 세 번째 칼은 니놈 심장, 네 번째 칼은 니놈 배꼽, 다섯 번째 칼은 니놈 좆대감지, 요번 여섯 번째 칼은 니놈 붕알 오른쪽 새알을 맞춘 것이다 이것이요. 염상군은 옆에 서 있는 유주상이를 고 씹어먹기라도 할 것 같은 험상궂은 얼굴로 노려보며 말을 마디마디 질겅질겅 씹어서 뱉고 있었다. 야이 니놈 딸년하고 붙어먹다가 좆대감지 뿌라져 뒤질놈아. 개새끼도 지 밥통 참은 쥐니라도 물어뜯고 댐비는겨. 이런 개족 같은 놈아. 니놈이 날 개만치도 못하게 보고 내 밥통 뺏으려고 했지? 에라이 똥구녕으로 바람넣어 뱃돼지 터져 뒤질놈아. 나가 바로 염상구여. 요것이 니놈 붕알 왼쪽 새알 마칠 일곱 번째 칼인께 똑똑하니 봐. 어이 상구, 아니 염단장. 다급한 김에 이름을 불러버린 형사부장은 얼른 직함으로 고쳐 부르며 의아스러운 얼굴이 되었다. 사람이 서너 명쯤 칼을 맞거나 총을 맞고 나자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성님, 어쩐 일이시오? 자, 장부장님, 개염사령관은 유주상의 말을 더듬거리며 허둥지둥 형사부장의 뒤로 붙어섰다. 가세, 사령관이 부르네. 잡아오랍디요? 나도 볼일 다 봤소? 자, 장부장님, 저놈이 칼을 던지며 날 공갈 협박하고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잖아. 누가 굴러온 돌 신세에 베낀 돌 빼라고 그럽디요? 형사부장이 유주상의 말을 무지르며 눈을 흘겨 찌뜨고는 돌아서 버렸다. 내 칼에 맞은 자리는 앞으로 신압으로 썩어 들어갈 것이다. 어찌 그런지 아냐? 내 칼에는 귀신이 붙었다. 그것이요. 나가 미리 말한 자리에 영축 없이 칼이 꽂히는 것을 니놈 눈으로 똑똑하니 봤지야? 그것이 다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이요. 니놈 좆대감지는 오늘 밤부터 못 쓰게 될 것이다. 좆대감지고 붕알 두 쪽 세 알이고 칼마저 귀신 붙어 불었은께 쓸 리가 있겠냐? 내 말이 거짓말인지 오늘 밤에 네 마누라 뱃돼지에 올라타봐라. 염상구가 째진 실눈으로 유주상을 노려보며 나직나직 한 말이었다.
여우 목도리를 코 언저리까지 밀어올리며 나간댁은 장기침을 하고 있었다. 한속이 들며 찬바람이 전신을 싸고 도는 것이 아무래도 구들장 짊어질 만큼 몸살이 도질 징조였다. 숭악한 물건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병이 날 만도 하다고 스스로 진단하다가 불현듯 그들의 생각에 부딪혔던 것이다. 유지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보증서에 도장 찍기를 외면하고 말았다. 유지급으로 최소한 다섯의 도장만 받아오면 장담은 못해도 1심에서 풀려날 가망이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이었다. 다섯이야 누워 떡 먹기다. 그녀는 남편이 풀려날 길이 환하게 열려 있음을 보며 기차가 느린 것을 조바심했었다. 그러나 그건 엄청난 오산이고 착각이었다. 막상 사람들을 찾아 나선 그녀는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던 냉혹한 인정의 얼음벽에 이마를 부딪혀가며 절망적인 현기증에 비틀거려야 했다. 결국 보증인 서명은 한 명도 받지 못하고 순천걸음을 나서게 되었다. 아, 세상 인심이란 이런 것인가. 믿을 것은 돈뿐이다. 그녀는 다시 이 다짐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추슬렀다. 돈은 그녀가 의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팡이였다. 어디 두고 보자. 너희 놈들 없어도 기어코 1심에서 풀려나고 말 것이다. 술도가를 다 팔아 없애서라도 1심에서 풀려난단 말이다. 그녀의 마음은 각오인지 오기인지 모를 것으로 서리빨처럼 차갑게 일어서고 있었다. 멀리서 기적이 울려왔다. 나간댁은 돈보따리를 겨드랑이에 바짝 끼었다. 이거 참 곤란하게 됐군요. 신혼 보증인이 필요한 건 내가 맡은 일만이 아니라 검사 영감이나 판사 영감이 일 편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미간에 주름을 잡은 변호사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지상 인심이 그리 독하고 야박한지는 처음 알았구먼이라. 큰게 어쩔 것이요? 안 될 일 잡고 실갱이 온다고 될 일도 아니고 보증서 대신 비용을 더 써서라도 지발 일심서 풀려나게만 해 주시시오. 글쎄 올시다. 이게 딴 사건도 아니고 사상 문제가 되나서. 변호사는 몸을 뒤로 젖히며 눈을 내리감았다. 나간댁은 그만 가슴이 쾅 막히는 것을 느꼈다. 부모가 자석이 불쌍해서 돈을 준 것인디. 아니구만요. 아니어라. 나간댁은 황급히 말을 삼키고는 좌우당간 변호사님 심으로 안 될 일이 없을 것인께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폴 걷어붙이고 놔줘 주시시오.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말을 했다. 그녀로서는 부모가 자식이 불쌍해서 돈을 준 것뿐인데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는 말을 혀가 닳도록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 말의 되풀이를 영 듣기 싫어했다. 더 난처한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무당처녀 말입니다. 서로 말을 맞춰야 하는데 영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찌하제라? 곧 나하고 면회를 하게 돼 있으니 아주머니도 함께 가서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게 설득시켜야지요. 영 말을 안 들어불면 어찌게 됩니까요? 그야말로 골치 아파지지요. 아주머니도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렇다고 정 사장님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거짓으로 꾸민 죄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 되면 죄가 제일 가벼운 게 무당 처녀입니다. 아이고 신령님. 나간댁의 입에서 부지불식간에 흘러나온 소리였다. 염상구에게 매질로 낙태를 시키게 한 죄의식이 머리를 쳤고 소아가 신령님의 영험을 받아 그 사실을 알아내고는 안갚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스쳤던 것이다. 변호사가 소아에게 요구한 것은 사건 조서에 맞도록 모든 일이 나간댁이 아닌 정사장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아라는 젊은 무당은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래야 빨리 풀려난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일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야 모두에게 이롭다. 별의별 말로 다 설득하려 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봐주려고 해도 피고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봐줬느냐며 검사는 진술부터 일치시키라고 짜증스러워했다. 일반인이 여기 출입하는 건 원래 위법입니다. 특별 조치를 한 것이니 이를 틀림없이 성사시키고 빨리 끝내도록 하세요. 면회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변호사가 낮으면서도 빠르게 한 말이었다. 나간댁은 가슴의 두근거림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번 고개를 든 불길한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변호사의 면회장은 일반 면회장과는 달리 독방이었고 그 가운데 책상 하나와 의자 4~5개가 놓여 있었다. 담배를 빨고 있는 변호사 옆에서 나간댁은 무슨 수로 소아의 마음을 돌릴 것인지 머리를 짜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남자 한복 차림의 소아가 나타났다. 간수가 손가락질한 의자에 소아는 소리 없이 걸음을 옮긴 자태 그대로 조용히 자리 잡았다. 수고하셨소. 곧 끝내리다. 변호사가 간수에게 눈짓하며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었다. 간수는 무표정한 얼굴인 채로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얘기하십시오. 변호사가 의자에 앉아 독촉하듯 말했다. 나론 추운디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나간댁은 인사 7회부터 했다. 끝까지 안 올 줄 알았던마. 내 거짓말이 필요해서 왔구만요. 소아의 음성이었다. 나가 다 잘못이었소. 나가 죽일려니요. 나간댁은 다시 고개를 떨어뜨리며 이런 말을 토해냈다. 고개 들고 날 봄수로 말하시오. 나간댁은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듯 고개를 들고 소아를 바라보았다. 나가 다 잘못이었소. 나가 죽일려니요. 요분 이래서 거정 날 천원 무당으로 취급했다가는 신령님 노하심을 못 면할 것이오. 알겠구만요. 나가 다 잘못이었어라. 신령님 앞에 약조하시오. 날 정사장님하고 똑같이 알겄다고. 하모니라 약조하제라. 얼렁 입으로 약조하시오. 예, 신령님. 기자님을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모셔 요번 일이 풀리도록 약조드립니다. 되었소. 인자 변호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소아는 변호사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소아는 들물댁을 통해 나간댁의 태도를 들었던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었는데 면회 한번 오지 않았고 변호사도 자신의 일에는 신경을 쓰는 것 같지가 않았다. 정 사장이 풀려나면 따라서 풀려나겠지 하는 식으로 편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낙태가 되었을 때 병원으로 찾아와 그리도 가슴에 못을 박던 나간댁의 냉혹함을 생각하면 능히 자신만을 감방에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일이었다.